권선택 대전시장이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의미 있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권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민행복위원회와 명예시장제, 기업 도우미 등으로 경청을 실현했고, 현장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 의미 있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취임 1주년을 돌아봤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트램을 선택했고,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호수공원을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 용산동 현대 아울렛은 문제점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송사로 시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